아, 이거 한 입에 가야 될 것 같은데. 그죠? 한 번에 넣었어? 이거 안 들어가던데. 여기 진짜 무서운 길이다. 무서운 길이야. 맛있겠다. 야, 얘도 맛있겠다. 어묵 먹을래? 좋아요. 맥반석. 맥반석. 쿵쿵 생플도 하나. 쿵쿵 생플도 하나. 얘 하나 주시고요. 언니 우유 안 사세요? 흰 우유? 생각보다 식탐을. 이거 어때요? 어? 유자 앙금빵. 간단하게. 뭔 소리야. 맛있겠다. 빈속이 어지간한가? 이거 한 입에 가야 될 것 같은데. 그죠? 한 번에 넣었어? 이거 안 들어가던데? 와, 대박이다. 나 반도 못 넣는데. 그만 먹어. 나 왜 그래 또? 강적인데? 코스야. 이거는 필수 코스야. 살짝 맛만 본다 생각하고 일단 2인 세트 그냥 가면 되고. 2인 세트. 장이 찜장 있고 쌈장 있잖아. 그래서 찜장은 청국장에 우렁이가 있는 거고 네. 쌈장은 두부랑 콩이랑 이제 갈아가지고 이게 또 우렁이 들어가 있는 거. 빨리 먹자. 오늘 뭐 하나도 안 먹었어. 배고파 죽겠어요. 쌀을 먹어야 이제 밥이거든 또. 먹는 만큼 보인다. 잘 먹어서 좋아. 야, 벌써. 조심하지 마. 이걸 빨리 섞으지 않으면 밑에가 타요. 야, 우렁이 크기 봐라. 크기 자체가 다르지? 너무 좋아. 맛있겠다. 아니요. 맛있겠다. 덜 센 양념부터 먹는 게 낫겠죠? 아, 그럼. 말아가지고. 갈아서 들어갔다는 게 씹는 맛이 있는 우렁이잖아. 거기에 콩이랑 두부니까 확실히 좀 부드럽게 넘어간다. 얘 맛은 알겠다. 얘는 진짜 밥에 비벼야 돼. 그쵸? 거의. 쌈장 한번 먹어보자. 얘는 좀 건강식이라면 얘는 좀 자극적이야. 그래요? 응. 좀 더 맵고 맵고 자극적이야. 청국장이 쨍쨍한 거에 우렁까지 들어있으니까 씹는 맛까지 있어서 일단 얘가 내 스타일이고. 이건 많이 먹어보면 안 맛있어. 무침이 맛있겠다. 우렁 무침 처음 봐. 요게 별미네. 야, 막걸리 하나 시키자. 운전해야 돼. 누가 운전해? 저는요. 저는요? 양념은 그냥 우리가 먹는 그 소면 골뱅이.
소면이 없는 게 너무 안타깝다. 근데 엄청 쫀득쫀득하다. 너무 조화롭다. 세영아 너무 빨리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니? 아, 지금 경건하게. 경건하게. 아, 역시 먹는 자세가 됐네. 보내. 아, 아직 안 왔어. 리액션. 정말 리액션이 앞서가. 아, 요 정도에 지금 소스에 지금 놀란 거야? 아, 너가 지금 본 음식 나오면야. 보는 줄 알았어요. 더 놀라겠다. 어? 어머 살짝 찌워가지고 이게 젓가락으로 처음 집을 때부터 쫀득한 느낌이 있어. 이게 입에 착착 붙네. 이게 언니 이 녹색이 여기도 부추가 들어간 거예요? 반죽에서부터 찹쌀가루에 고추가 벌써 들어가서 색깔 자체가, 반죽 자체가 초록색이 나네. 그치? 이런 거는 살이 안 쪄. 야, 이게 탕수육 소스도 좀 다르다. 이 소스요? 응. 샐러드 소스 같은 느낌 들어. 그렇게 막 맵진 않은데 근데 약간 단맛도 있어. 약간 꿀 같은 걸 넣나? 간장은 생강이랑 먹는 생강 향 때문에 또 독특하고 청자 소스가 진짜 맛있네. 확실히 고추가 주는 평온함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부담감이 없는 거야. 튀겨낸 탕수육이 어떻게 보면 좀 부담감이 있을 수 있거든. 고추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잡아주면서? 잡아주지. 그러니까 이 약간 기름기나 이런 것들을 고추, 양파 이게 지금 다 잡아주는 거야. 좀 죄책감이 없는 것 같아. 죄책감 없어. 그 봐. 야채랑 먹으니까 금방 먹잖아. 맞다. 부추 탕수육과 또 다른 히든 음식이 있습니다. 하얀 국물 하나, 빨간 국물 하나. 맞춤 짬뽕이라고 있어. 재료를 사오면 거기에 맞게끔 해주는 거야. 준비됐니? 다 식어내온 걸 환영한다. 너무 맛있다. 아, 야 이거 뭐냐? 이거 국물 진짜 담아서 계속 마시면서. 야, 이거 그거야. 나 어렸을 때. 제철국 같기도 하고. 제철국 플러스 고동 삶은 물 플러스 시원한 야채 육수 플러스. 와, 깔끔한. 이거 차로 만들어야 돼, 이런 거는. 차로. 그래서 이게 텀블러 같은 데 넣어가지고 이게 한 번씩 해가지고 마셔야 되는 진짜 딱 그 국물인데? 와, 이거 어떻게 또 이러냐. 진짜 맛있다.
어우, 야. 여기 약간 꺼뭇꺼뭇하지? 그게 검정 콩을 갈아 넣은 거야. 면을 아. 뽑을 때. 반죽을. 내가 끝까지 건강 생각하는 건강. 면이 생각해보니까 짬뽕면은 동글동글하잖아요, 그죠? 그치, 좀 두껍고 노란색에 이거는 얇은 칼국수면 같은 느낌인데 아~ 그죠? 어떤 데는 면이 너무 쫀쫀해가지고 소화 안 될 때 있어. 근데 요거는 그냥 후루룩 넘어가는 거. 이런 게 속도감이 좋아. 소화도 잘 되고. 여기! 여기! 너무 예쁘지 않아? 파리 같지 않아, 파리? 아~ 파란차가 원래 이렇게 예쁜 거예요? 아, 그럼. 그래서 영국이나 이런 데, 뭐, 프랑스, 니 이런 데 다 랜드마크잖아, 이게, 대관람차가. 거기 앞에서 다 사진 찍잖아. 이게 진짜 샷이. 아. 안에 빨리 가보세요. 회전마! 하나, 둘, 셋!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가볍게 몸풀이 하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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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아! 왜 이렇게 서두르시나? 여보세요? 우와! 이거 좀 셌다, 셌다, 셌다. 아, 저 초보 운전이라 운전 못 하겠어. 안 돼, 안 돼, 안 돼. 통과해, 안 돼. 아, 무서워. 아, 우와! 우와! 아, 저 쌤, 잠깐만 내려보세요. 아, 쌤, 진짜 너무하시네, 운전. 아, 이 언니 진짜 운전 진짜 더럽게 하시네. 아, 재밌다. 이것도 재밌겠다. 내가 이런 거는 좀 탈 줄 알아. 가시죠. 아, 뭐, 난 괜찮아, 넌 괜찮아? 저도 괜찮아요. 멋있게 한번 타시죠. 아, 그러게 그러면 타자 저거. 저 타시죠. 꽤 높다잉. 네. 한순간이야.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이야.
그만하라 그래. 태영아 이제 그만하라 그래. 언니 중독하고.